김민수 대표님, 네. 지금 반도체 소재주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네.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요? 네, 지금 이번 시장에서도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그나마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변화 쪽의 핵심이 아무래도 업황의 개선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고요. 예. 그런 쪽에서 이제 모두 다 이 소부장 관련된 쪽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적 흐름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전히 확장세로 이어간다는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종목 TCK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IC라고 하는 이쪽의 웨이퍼 링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죠. 게다가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를 했던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하는 이 SIC 코팅 기술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7년간 6배 매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고요. 게다가 이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% 육박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주가를 또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내년에도 삼성전자 쪽에 낸드 플래시 쪽에서 176단에서 200단으로 올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 측면, 특히 이 들어가는 소재 쪽은 훨씬 더 미세화된 쪽에 변화를 이끌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 특허 보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우려감이 컸는데 낙폭 과대 무게를 줄 수가 있겠죠. 그동안에 좀 고포했던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. 하지만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올해 영업이익이 1020억대 한 27% 증가한 모습들이고 내년은 1200억대 또 20% 성장하는 이런 패턴을 봤었을 때 여전히 관심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따라서 지금 어제에서 오늘까지 주가의 상승 탄력은 보이는데 약 한 14만 3천 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 17만 원대, 손절가는 1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TCK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17만 원, 손절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.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진단키트주가 지금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 네. 앞으로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? 네, 일단 뭐 오미크론 관련돼서 아마 진단 키트주는 뭐 단기적인 이제 뭐 관심권에서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 오미크론의 그 변이 확산이 뭐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브라질에서도 뭐 확진자가 나올 만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확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미크론 관련돼서 지금 현재 코로나 진단 오미크론에 걸린 이제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PCR로도 이제 충분히 그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이런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뭐 빠르게 확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이까지 확진하는 그런 진단 PCR이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런 진단 PCR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이나 아마 치료제도 조금 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상황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진단 키트로 빨리 확진자를 확정 짓고 나서 아마 격리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려면 PCR을 통한 이제 진단 키트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맞춤형 진단 키트 개발이 아마 뭐 금주나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담당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쪽으로는 추가적인 매출세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SD 바이오센스입니다. 뭐 국내 체외 진단 기업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. 뭐 작년 올해 이제 누적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 실적의 2배 이상의 지금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변이에 대한 진단 키트가 추가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부분도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늘부터 MSCI 코리아 그 EM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.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인도 내에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의 생산 인가를 취득을 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기존 공장보다 한 6.6배의 생산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런 생산 규모 확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 시장 내도 적극적인 공략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
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소폭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. 뭐 지금 5만 8천 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목표 가격은 7만 원, 그다음에 손절은 5만 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진단 키트 중에서 SDO 바이오 센스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율과 7만 원, 손절가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.